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맵을 직접 터치해도 캐릭터를 이동 패드를 조작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세요. 이곳을 터치하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위 신들은 주신의 의지를 외면하고 그분을 부활시킨다는 명목하에 로한 대륙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어. 주신의 파편은 우리가 가진 힘이며 의지에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메인 퀘스트를 즉시 이동을 순간 이동 바로 우리에게 주신의 카오가 함께할 것. 어? 저들은 로하의 하수인이에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로하의 하수인들이 벌써 가방을 장착하려는 아이 터치하여 로하의 하수인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기본 공격 자동 전투 버튼을 적들을 처치하세요. 당신이 플록스님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터치하세요. 플록스의 의지를 선택하세요. 플록스의 리오나인가? 플록스님, 시간이 없... 또다시 내 형제들이 움직였는가? 아직도 하찮은 종족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아버지의 의지를 무시한 이 녀석의 마음... 하등한 녀석들, 나의... 보스를 처치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밟아도 아버지의 부활과 새롭게 플록스님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니맵을 월드맵을 활용하면 아인호른 지역을 아인호른 포탈에 이동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들과 전투를 통해 경험을 쌓다 보면 당신이 가진 캐릭터 정보창을 스탯 정보 탭 캐릭터의 레벨이 상승. 과거 주신께서는 우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어서 빨리 뇌를 찾아가 보십시오. 보이는 것과 다르게 가벼운 철거상이네요. 잠깐만 기다려요. 생각보다 고통이 심했을 텐데 잘 참으셨어요. 당신,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몸의 재생력 플록스님이 당신의 몸에 강림하면서 당신의 육체, 그분의 힘이 깃들었나 봐요. 저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정말 행복해 보여. 모든 사람들이 여기... 참
전엔 처음 보는 것 같고 우리 지인이구나. 아이 호르는 정말 평화로 보이지 않나. 하위신들이 나는 이 평화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네. 당신도 알겠지만 신들은 대륙을 멸망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당신은?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지금 이곳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다친 병사들 위해서 약을 발라주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 아!
상자들의 피냄새를 맡은 건가?
구할 수 있게 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말대로 지금 여기서 돌아갔다면 이곳을 지나가도 돼요. 제가 아이템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 가방을 터치하세요. 성장시킬 아이템 레벨업 버튼을 터치하세요. 선택한 아이템은 성장 재료로 아이템의 성장 정도를 레벨업 버튼 나가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최대 레벨로 성장시킨 아이템은 조합 가방을 터치하세요. 최대 레벨로 조합 버튼을 터치 아이템은 최대 이곳을 터치 동일등 이곳을 다 확인 버튼을 주 재료와 보조 재료의 옵션 리스트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 1번 옵션, 2번 옵션, 3번 선택된 옵션 조합은 조합 버튼을 터치하여 아이템을 조합하세요. 확인 버튼을 터치 나가기 버튼을 터치하세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다니 생각보다 더 멍청한 녀석이야. 아!